보험을 사랑하고 보험 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법 없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때론 본의 아니게 가해자 등 피해자 등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법으로도 아는 게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요. 수임료가 사고 사건에 대해서 혹은 금액에 따라서 보통 다르겠지만 최소 300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몇천만원까지 드는데요. 이럴 때 민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약들이고 어떤 내용들로 보장이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 이 특약은 보험 가입 시 선택 특약이고요. 보험료는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고 요즘에는 의무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소송 건수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기사 자료인데요. 1000명당 민사 보난 사건이 21건, 형사 공판 사건이 5건. 소송이 거의 민사 사건이 70%고요. 형사 사건 26%, 그리고 그 나머지 기타가 이제 2.2%입니다.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은 손해보험 사마다 있고요. 그리고 갱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아니면 20년 만기 혹은 10년 갱신, 20년 갱신으로 재구성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담보별 보장 내용 특약을 한번 제가 캡처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민사소송 법률비용 손해.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 제기될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상 정한 소송 사건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사 조정 또는 소송사 화해로 종결되었을 때 변호사 보수 비용에 그리고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이 자기 부담금 10만원 초과된 경우 단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인지에 플러스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자,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이랑 간단하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가입 기간 중에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 사건이 가입 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한 그 소송이 판결된 경우, 자,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결됨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간의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 전에 일어난 사건은 안 되고요. 당연히 가입하고 나서 일어난 사고 사건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액보상이 아니고 비례보상으로 실손보상이 된다는 거죠.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일단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인지의 손달료 합산 50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단 변호사 선임비용은 한 사고당 보상이 되고 자기 부담금은 최고 10만원까지만 발생이 됩니다. 즉 민사소송이 발생됐을 때 변호사 비용과 인지의 그리고 손달료를 보상해주는 특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보상하는 손해 주요 내용은요. 여기 약관에 있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뭐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이 거의 공통된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소송이 판결, 소송사 조정 또는 화해로 종결됨에 따라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장이 되는 특약입니다. 이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민사사건이 이제 가합, 오른쪽에 보시면 가단, 가소, 나, 다 이런 앞글자에 이런 사건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제1항의 소송은 1심소송, 그 1심소송에 대한 항소심, 항소심에 대한 상소심, 심급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보장이 되고요.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만 제기된 경우 제2항의 심급별로 하나만 보장이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한 사고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민사소송 보장되는 내용. 여기 보시면 민사소송은 1심소송, 1심소송에서 항소심, 항소심에 대한 상소심만 보장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불이행, 뭐 부당 이득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손해배상 경우 이럴 때 보상이 모두가 됩니다. No. 보험기간 중 첫날 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시점까지 각 1년간 보장이 되고요.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원인이 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하나의 소송이 있는데요. 대법원 법원 재무 사무 처리 규칙에 보면은 여기 소송이 뭐 여기 이제 법률상 민사소송에 정한 파기 항소심이나 재심은 제외합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건 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 우리나 반소, 민사소송법상 제269조에 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을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일어난 경우 이제 해당 2천만까지 한 사고당 보장이 되는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법률비용 지급 사유. 예, 꿀팁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좀 복잡한 약관에 대해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렸어요. 1심에 의해서 민사 1심 합의 사건 가합, 민사 1심 단독 사건 가단, 그리고 민사 소외 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 항소 사건 나, 그리고 항소심 아니 민사 상고 사건 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송 목적 액압 2천만 원부터 5억까지 내용도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소송의 목적 액압 뭐 10%, 그리고 200만 원, 440만 원, 740만 원, 940만 원, 1040만 원, 1340만 원 플러스 소송의 목적 액압 마이너스 이제 해당 내가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으로 최고 뭐 5억이나 3억이 돼서 법률적으로 지금 제기되어 있으면 거기에 곱하기 뭐 8% 6%. 이거는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법무사나 이면은 뭐 변호사 선임비에 대해서 이 비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보수 비용을 이제 말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1000만원, 1억, 10억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비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급별로 1심 민사소에 민사단독, 민사합의, 2심, 3심 이렇게 해서 통달료도 뭐 94,000원, 14만 1000원, 그 14만 1000원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0만원 제외하고 1년에 한 사건당 1,500만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입니다. 일단 해당 특약은 실손보상이고요. 비례보상입니다. 실제 손해에 대한 금액만큼 보상이 되고요. 약관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변호사 비용과 인지에 그리고 송달료 산출 규정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변호사 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자기 부담금은 10만원이고요. 인지액과 송달료는 두 개 합사해서 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번서부터 18번까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간단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기 쉬운 내용이고요. 뭐 계약자, 피보험자가 뭐 사기에도 포함이 되는 손해 그리고 고의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지진이나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손해 그리고 핵연료 그리고 민사소송에 대한 뭐 청구 포기나 인납 소외 취하 소외 각하는 보장이 안 되고요. 뭐 특허법에서 특허 저작권 여러 가지 1번서부터 18번까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추려 제가 말씀드렸는데 5번서부터 7번까지만 이런 부분만 쭉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해석. 5번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의 포기, 인납, 소외 취하, 소외 각하, 그리고 특허법에서 정한 이제 저작법에 의한 저작권, 그리고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 그리고 실용신안법에 의한 뭐 실용신안권,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각종 단체의 대표자, 이사, 임원들 자격으로 행한 업무에 관련 소송은 보장이 안 됩니다. 5, 6, 7번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관에 있는 건데요. 손해 통지 조사 이런 부분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래의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거 기본적인 건데요. 이런 부분들 쑥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안태도 본부장의 핵심 정리 내용입니다.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대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혹시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을 때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시에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런 사고 사건이 발생이 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보험이란 건 만약에 사고 사건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가입한 거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의무적이나 선택으로 가입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준비해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안태소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에 대한 좋은 정보와 알기 쉽도록 해석을 위해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